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벼그름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11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막기 위해 방어선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국경선까지 몰아내는데 성공하면서 추가 진격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코자차 로판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제1 근위 전차군이 이들을 막기 위해 벨고로드로 철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성공적인 반격으로 인하여 러시아군은 이제 하르키에 대한 포격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거리가 안닿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첫 번째 목표가 달성된 것이죠. 이지음입니다. 러시아군의 이지음 주변에 우크라이나군 진지에 대한 포격만 이어나갔습니다. 어떠한 진격도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은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피해를 주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성공적인 방어를 이어나가고 있고 오히려 러시아군이 방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직 찌라시긴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이지음으로 가는 보급선을 차단하기 위해 이지음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 지점 있는 세베르스키 도네츠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5월 11일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주에서 서쪽으로 지상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루비진의 세베르도네츠크, 리시찬스크 지역을 포위하려는 시도를 이어나갔고 모든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은 M03 고속도로를 따라 슬로반스크에서 남동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바흐무트를 향해 새로운 진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흐무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바흐무트는 슬로반스크 인근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로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바흐무트를 점령함에 따라서 M03 고속도로를 따라 슬로반스크로 진입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그랬던 것처럼 러시아군은 성공적이지 못한 지상 공격만 이어나갔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군은 5월 11일 공습과 폭격의 지연을 받으면서 아조스탈 철강 공장에 대한 지상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모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마리우폴에서는 사상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모두 도네츠크에 있는 수용소로 추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용소에서는 고문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만 아직 정확하진 않습니다. 남부 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에서 계속 폭격만 이어나갔습니다. 확인된 진격은 없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방어선에 대한 강화만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흑해 북서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데사 연안에 있는 지미니 섬에 있는 수비대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